아십니까? 이용섭이 강주의 인물 맞습니까?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광주의 정치적 소외, 경제적 낙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. 2003년 2월 25일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날입니다. 저는 그때 관세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었고 민정수석하고 있던 문재인 후보도 전혀 몰랐습니다. 좌이정 우관계할 때 안희정 그리고 이관계도 전혀 몰랐습니다. 저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와 이제 영남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용섭의 공직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그런데 2003년 3월 3일 저녁 6시 테레비 자막에 이용섭 국세청장 내정 이렇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.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세청장은 기업에 대한 세무 초사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, 대통령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이 임명되던 시절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국세청장이 됐을까 궁금했죠.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. 저도 지쳐서 넘어갔어요. 시간이 9년이 흘렀습니다. 2012년 5월 어느 날 어느 기자가 전화를 해서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을 읽어봤냐? 못 봤다고 얘기를 했죠. 거기 214페이지 보면 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비서관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거기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썼습니다. 당시 국세청장으로 이용섭을 추천한 것은 나 아이디어였다. 나는 일면식도 없지만 관세청 개혁하고 혁신적이어서 임명하자고 건의했더니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좋아라 하셨다. 그 후에 국세청 개혁하고 청와대 혁신수석하고 행자부 장관, 검경부 장관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내줘서 고맙다. 국회에 와서도 전문성 발휘해서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첫째는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다 하는 것은 국민의당의 날조된 허위다. 만약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홀대했다면 뼛속까지 호남인 이용섭이가, 지방대학을 나온 이용섭이가 어떻게 청장을 두 번 하고 장관을 두 번 할 수 있었겠습니까? 이것은 통계로 나옵니다. 참여정부 27%가 호남사람, 정무직 29%가 호남사람,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호남사람을 많이 등용한 정부가 참여정부다. 국가 예산이 6%, 7% 증가할 때 광주의 국비 예산은 21%가 증가했습니다. 여러분, 참여정부에서 장관했던 천정배, 정동영, 그리고 우리 누구지요? 장병환. 사람이 어디가 있어야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? 그러면 안 됩니다. 저는 안철수가 저에게 사람을 보내서 경제정당 만들 테니 함께하자 했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. 영혼이 없는 정치 안 하겠다. 잘했죠?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문재인의 인품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다못해 시골 면장만 임명하는데 도와줘도 전화해서 김면장 내가 도와준 거야.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는 그 국세청장할 때 저를 추천하고 제가 청와대 수석을 같이 하고 제가 장관할 때 비서실장을 했는데 10년 동안 저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한 겁니다.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. 네,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. 예, 이렇게 심지가 굳고 무거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국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
여러분,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, 광주를 새롭게 바꿉시다. 네, 감사합니다.